잠깐만요. 자, 고대. 고대, 그쵸? 그리스, 또 쓰네. 로마. 배울 게 없다. 알고 싶어도 배울 게 없다. 없어. 왜 없죠?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 그냥 어떤 악기를 갖고 연주했더라. 근데 그게 무슨 음악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악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악기는 있었다. 악기 있었다. 그러면 악기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썼을까요? 이 로마 시대 악기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콜로세움. 콜로세움에서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악기 연주를 했던 그 기록이 조금은 남아 있대요. 그리고 보통 그리스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받아들였고 거기서 음악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근데 그리스 음악에서 좀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알고 있어요? 수학자. 또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 알고 있죠? 이거 별. 이거 기억나요? 목걸이 딱 해가지고, 그렇죠? 또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요거 있죠? 요걸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그리스 시대는 철학자가 수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음악가도 되고 문학가도 되고 다 있단 말이에요. 피타고라스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하겠죠.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 하면 음정을 발견했다. 음정. 여기까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상식으로 그냥 야, 그리스도 음악이 있었다. 콜로세움에 썼어. 그런데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때 음정이란 걸 발견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거 없죠. 진짜 없어 이건. 근데 중세로 넘어봤어요. 중세. 제가 얘기 드렸죠. 중세는 모든 음악과 예술과 미술과 인문학의 무덤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행해졌을까요? 당연히 교회에서 행해졌다는 거죠. 이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때는요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나마 사용했던 게 바로 오르간. 왜 오르간을 사용했을까요? 이 오르간이 인체의 그 소리 나는 방법이랑 굉장히 유사하대요. 그리고 웅장하게 소리가 날 수가 있었대요. 파이프 오르간이 그냥 오르간 말고 파이프 오르간. 그래서 오르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악기는 사용을 안 했고 오직 인간의 목소리로 음악을 만들어냈다. 알겠죠? 악기 소리도 냈다는 거죠. 그 목소리로 악기 소리도 내고 다 냈다는 거죠. 아카펠라도 발전을 하고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음악이란 게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이때 잘 들어주세요. 성가가 발전을 했는데 이때 발전한 게 바로 그레고리안 성가다. 이게 아직도 쓰인대요. 이게 그냥 저도 솔직히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었구나. 좀 있어 보여지는 거죠. 아예 음악이 없었던 건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교회 형식적 음악, 뭐 묵도송, 패배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이 있어야 또 거룩한 느낌을 주고 또 하늘 앞에 뭐라 그럴까 예배를 멋있게 잘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성가를 이제 만들었고 그레고리안 성가를 만들어서 많이 널리 퍼뜨렸다고 해요. 기록에 남아 있겠죠, 당연히. 됐죠? 이게 바로 뭐다? 단성 음악이다. 여기까지가. 단성이 뭐냐면은 화음이 어때요?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다.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허밍으로 이렇게 흥얼거리잖아요. 이게 바로 단성이에요. 화음이 쌓이지 않은 뭐 도미솔 해가 도미솔 같이 딱 내잖아요. 그건 화음이잖아요. 이게 화음이 아니고 단성 음악. 우리가 목소리로만 할 수 있는 화음이 쌓여있지 않은 음악을 바로 단성 음악이라고 한대요. 알겠죠? 그냥 굉장히 사실 뭐라 그럴까요? 기초적인 음악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음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다성 음악으로 갔겠죠. 다성 음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화음이 두 개 이상 쓰이면서 조화롭게 이뤘다는 게 바로 다성 음악이에요. 이 다성 음악을 바로크 시대는 대위법이라고 해요. 대위법. 다르게 말해요. 다른 시대는 다성음악이라고 하는데 바로크 시대에는 대위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조성, 장조, 단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이거 개발하면서 완성시켰죠. 누가요? 바흐라는 아저씨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바흐라는 아저씨가 그때 그래서 바흐라는 아저씨가 만든 작곡법
대입법이라고 해요. 사실 그 외에는 그 시대를 제외하고는 사실 또 다성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가요, 다성음악이 발달했는데요, 이때 바로 아카펠라가 나왔대요. 아카펠라.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또 뭐 오르가눔 해가지고 이게 바로 아카펠라로 된 최초의 다성음악이라고 한대요. 이거를 뭐 작곡가가 기욤드파이고 뭐 귀도 다레조람 이런 사람이 재창법을 개발하고 이랬는데요, 당연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속음악이 있고요, 또 교회음악이 이어졌답니다. 또 세속 뭐 모테트, 뭐 샹송, 마드리간 이런 게 있었고, 교회 음악은 뭐 미사를 드릴 때 나오는 거, 또 모테트, 마드리간, 기보법, 뭐 기타 등등등 있었대요. 자,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딱 찝을게요. 뭐가 있을까요? 자, 뭐냐면 음악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 그리고 기록을 토대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연주.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보법이란 게 뭐냐면 악보를 남겼다는 건데요. 처음에 악보는 네 줄이었대요. 네 줄. 네 줄이었다는 거, 음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화음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근데 그 전에는 지금 악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거 하나, 네모, 그 다음에 뭐였더라? 이거였나?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였나? 이런 거였나? 이렇게 간단하게 쓰였대요. 이렇게. 음을 굉장히 표시하기 어려운 이런 글이 나오기 전에 어떤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느낌의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의 이 다섯 줄로 만들어진 기보법이 만들어지고 화음이 만들어지고 음악이 널리 퍼질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언제까지다? 중세 시대 음악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음악이 언제 퍼졌냐, 언제 기록이 됐냐 하면 중세 시대부터다라고 봐도 괜찮을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 음악이 넘어옵니다. 자, 르네상스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인문학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바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가 뭐다? 바로 고전으로의 기원이다. 신고전주의다 라고 했죠. 기억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야 돼요. 이게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때 대표 작곡가가 기욤 드파이고, 이때부터 교회 음악이 발달했다, 그리고 또 세속 음악도 발달했다 라는 거죠. 르네상스의 핵심은 뭐다? 중심축이 어떻게 됐다? 교회. 그냥 교회라고 하면 이상하다. 성당? 교황 됐다. 교황에서 어디로 넘어왔다? 왕으로 넘어오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쵸? 기억나죠? 이러면서 많은 문화예술이 다시 싹을 피웠다라는 거죠. 이 정도? 그런데 사실 음악은요, 르네상스 시기에는 크게 발달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교황에서 왕으로 넘어오던 시기였으니까. 음악이 발달된 시기는요, 어떻게 됐냐면 왕정 음악이 먼저 발달했어요. 왕정 음악. 거기서 귀족으로 가고, 거기서 어디로 갈까요? 서민으로 가요. 평민.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왕정이 발달하고 여기에 음악이 발달되려면요, 대략 한 100년에서 20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음악사의 시작을 어디로 보냐, 어디로 시대를 치냐 하면 르네상스가 아니고 어디다? 바로크 시대다. 루이 14세 이 바로크 시대다, 이때라고 봅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들? 고전. 그래서 음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 또 어떻게 흐름으로 이어지나, 바로크 시대 음악은 어떻게 이어졌나 까지 봤습니다. 별거 없죠. 뭐야, 금방 끝났네, 내용 하나도 없네. 맞아요, 음악은 내용이 없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았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기록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찾아내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바로크 음악 시대 이후부터는 정말 바흐 아저씨가 밥만 먹고 작곡만 했어.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음악의 토대를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헨델 아저씨가 오페라도 만들고요, 뭐 정말 왕정 음악의 끝을 찍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음악 시대가 확 열려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다음 2부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해됐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